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전 WBC 라이트 플래그 챔피언이었던 장정구라고 합니다. 예. 제 고향은 부산이고요. 지금은 서울 살고 있지만, 체육관을, 여기도 장정구 체육관이고, 서울에도 장정구 체육관이 있고요. 또 부산에가 좀 많아요. 인천도 있고, 이천에도 있고. 근데 후배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죠. 그래서 지금 이 복싱이 빨리 좋은 선수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전직 끈투 선수로서 좀 안타깝죠. 프로복서를 네. 근데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그 우리 운동할 때만 해도 한 관원들이 몇백 명씩 됐거든요. 네. 지금 뭐 체육관이 뭐 또 그나마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더 지금 없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 헬스클럽 관장이 코로나 때문에 관원들이 없고 그래갖고 자살해 버렸다는데요. 뉴스 봤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종목은 틀리더라도 같은 스포츠인들끼리 좀 운영이 안 돼가지고 자살하는 것이 안타깝죠. 어떤 발전을 바란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복싱, 프로복싱 협회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들 다 살라고 만든 건데, 우리가 협회가 다섯 개 있으면은 한 체급에 잔평 다섯 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잔평이 그렇게 하면 그 선수 형성이 잘 안 돼요, 지금은. 뭐 협회가 그 망하면 망하고 선수들이 육성이 안 되고 없는데. 다 지금 좀 이게 속된 말로 개판대가 있어요 지금. 누가 마음을 다했지만 지금 프로복싱을 지금 어지럽게 만든 장모님들이 빨리 없애져야 돼요 빨리. 제가 봤을 때는 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민족성이 또 뭐 없지 않아 있어갖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복싱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투라는 것은 못 먹고 못 먹는 사람이 하는 거라 인식이 변기가 있어요. 이미지. 예, 그런 걸 보면은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미국 우리나라보다 못 삽니까? 미국은 지금 프로복싱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관중도 많고. 그리고 일본도 챔피언이 다섯 명, 여덟 명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꼭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돼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저도 전직 끈투 선수로서, 제 생각에는 옛날 과거처럼, 이래, 항기는 오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적인 문제를 개선하면 좀 더 이제, 그 선수 후학 양성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근데 이게 다 자기의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열심히 당들여가지고 딱 다섯 개 협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과거에 우리 KBC가 있던 협회처럼 하나만 가지고 다시 다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KBC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다 당들여가지고 또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개인 운명이다 보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가려면 가지 너무 말 잘 안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근데 이게 사단법이다 보니까네 만들라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 제재를 못 하잖아요. 개인을 뭐 협회 만든다는데. 근데 그거는 협회 만든 사람들이 내놓고 그냥 하나의 뭉치자는 거죠. KBC로 가가지고 우리 과거에 우리가 했던 복싱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 밥그릇이거든. 자기 밥그릇 갖다가 냈든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진 않아요. 있다. 저는 벌써 내려놨습니다. 저는 협회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냥. 예, 그냥 부산,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경남지에 이제 고문으로 그냥 있는 거죠. 뭐, 협회에 저기서 문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이렇게 단합을 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앞장서서 이렇게 좀. 아, 앞장서야죠. 근데 절대 분위기가 그래 안 옵니다. 안타깝네요. 아예 안타깝죠. 아, 좋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세대가 그 아버님 세대랑 비슷해서 예. 실제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진 못했는데 예. 과거 영상을 찾아보고 봤는데 15차 방어를 성공했어요. 예, 예, 예.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는 국민들의 힘이 컸죠. 내 혼자 잘하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그 성원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제 15차 방어전에 일본군의 고락군행에서 있었어요. 동경이요. 그때도 저는 힘들다고 돌아서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을 생각하면 못 돌아섰어요. 그만큼 그 앞에서 나타나갖고 막 하지 않아도요. 국민들의 그 성원, 응원이요. 몸 내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일본 사람이에요. 상대가 일본 같은 우리가 다 옛날 역사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라 그러면 무조건 갖다 뽑아붙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 무조건 갖다 뽑고 그 갖다 뽑던 그 선수랑 지금은 이제 현재처럼 살지만 그 당시만은 또 선수 시절 때는 일본 하면은 무조건 갖다 뽑아붙었어요. 이게 반드시. 예. 우리가 그 36년 그 세월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생각도 바뀌고 그쪽 그 오아시라는 선수하고 형제처럼 사니까 이제 저. 서로 지도 저도 술만 먹으면 전화 옵니다. 현민이라고 전화 오고요. 그리고 그 요코하마에서 시합 끝나고 자야 넣었어. 소주 술 먹고요. 요코하마에서 둘이 여기 어깨동무가 그 가면서 동현무가 요코를 불렀어요. 근데 야쿠자만 되나 칼 맞는 줄 알았어요. 그날. 야 오아시가 뭐 형님 동 우리나라 요코를 잘 불러요. 손 다 올려갖고 형님 동해무가 뱉었는데 느낌이 싸하더라고. 이제 오아시가 요가마 사람이니까 누구를 아니 뭐 건달들도 안 오겠지. 야구선수도 그런 생각 했어. 근데 오아시라는 그 선수는 참 인간적인 선수예요. 근데 그러고 항시 저도 술 먹으면 전화 오고 그러는데 일본 갔을 때 어머님도 뵀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뵙고 인사드리니까 그분들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살 생전에 어떻게 장남부실에 만나고 인사를 안 나고 영광이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